30장인데요. 오늘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반 개인의 아버님, 어머님도 휘를 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임금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 하면 아무개 하고 딱딱딱 말을 하지,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이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직장에 있는 그 직장 상사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예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기본으로 아시고 이 강을 들어가시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친사패 문 소공이 지례 호이까. 이 공자님은 노나라 사람이지요. 노나라 사람인데 어느 날 진나라 사패, 즉 진나라에서 지금 말하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그 사패라는 사람, 즉 진나라 사패 뼈슬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노나라의 선공, 즉 돌아가신 임금이 소공이었는데, 선공이 아니라 지금 노나라의 임금이 소공이라는 임금인데 그 소공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공자한테.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진사패 문 소공이 지례 호이까. 진나라 사패뼈슬을 하고 있던 사람이 소공이 예를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공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현재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지금 말하면 지금은 조국이라고 하죠? 조국. 조국이 뭐예요? 할아버지조차 나라국자예요. 할아버지가 사셨던 나라,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나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부모지국 이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신 나라.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게 한 단계 더 걸러져서 할아버지가 사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부모지국이었어요. 부모지국. 부모 다음에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살고 부모님께서 사시는 나라. 그게 바로 이 나라지, 나라. 근데 저기는 예전에는 할아버지로 지금 조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임금에 대해서 물으니까 또그 당시 그 임금, 소공이라는 임금이 예의가 있다고 소문이 난 분이거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패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어이, 공자님 그렇게 똑똑하시다고 하니까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교환다 소리가 소공이라는 임금은 예를 아는 분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지. 그 답변은 어떻게? 공자왈 지례신이라. 예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지는 국명이요, 지는 나라 이름이고, 사패는 관명이니, 관직의 명칭이니, 즉 사고야라. 요 사구라는 말은 노나라의 벼슬 이름이에요. 노나라에서는 사구가 바로 지금 현대판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소공은 노군이니, 즉 소공이라는 임금은 노나라 소공이에요. 노나라 임금이니 명은 주라는 사람인데 스버 위의지절하야. 위지절, 의지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해서 위의지절이에요. 위의라는 것은 의는 거동, 위는 위엄, 즉 임금으로서 위엄을 지킬 줄 알고 행동에 어긋남이 없는, 그걸 그 절이라고 하는데 절자는 이 마디를 말해요. 마디가 뭐예요? 내가 여기가 중심이라면 여기부터 요 마디가 더 가깝고 요 마디 때는 요렇게 행동, 그 다음 마디는 요렇게 행동, 마디별로 행동하는 거지요. 그게 절이라고 그래요. 예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위의의 그 절도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위 지례고로 이 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 되니까 예를 아는 분이라고 여겼었다 이거죠. 고로 사패 이위문이, 그래서 사패가 이위문, 즉 질문을 하자. 공자께서 답지어차라. 이와 같이 답변을 하신 거다. 그러고 나서는 공자님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림을 그리면 그려져요. 공자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제 제자들은 바로 측근 제자들은 안자와 증자 같은 분은 바로 옆에서 선생님 모시고 있고,
그 밑에 제자들은 또 저기 밖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표가 물으니까 얘기를 답변을 해주시고서는 공자님이 가셨단 말이지. 그러자 공자 퇴커신을 그 말이에요. 공자께서 물러나시거늘, 즉 어디로 가시거늘. 읍 무막이 진지왈. 읍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읍은 손을 공수를 하고 이렇게 자기 눈만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읍은 이 공수를 하고 있다가 상대편을 눈을 보면서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 여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도 한 계단 올라 이렇게 발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편으로 한 계단 올라가게끔 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읍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렇게 읍을 한다는 것은 말을 청하거나 질문을 할때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읍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공자께서 이제 물러서 가시거늘 읍 무막이 진지왈. 무막이라는 공자의 제자예요. 사람 이름인데. 무막이에게 읍을 하면서 나서면서 말하기를. 즉 음악 그 무막이 앞으로 가서 묻기를 그 말이죠. 오문 군자는 불당이라 보니 내가 듣건대 훌륭한 군자는 당이라는 게 무리를 짓는다는 뜻이지요. 근데 당은 여기서는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군자는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편당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군자도 역당호이까. 아이, 군자라고 하는 저 사실은 공자님이죠. 공자같이 훌륭하신 저 군자도 이렇게 당을 만듭니까? 사실은 자기네 나라 임금을 싸고 돈다, 끼고 돈다, 그런 말이죠. 군이 취여 오하니. 이 취자는 그 문장 끝에 보면은 취, 칠, 가, 반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 취자는 장가들 취자예요. 취할 취가 아니라. 소공, 이 군은 임금이니까 소공이지요. 임금께서 취여 오하니, 오나라에 장가를 가니. 위 동성이라. 지금은 동성동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법으로만 없앴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동성동분은 생물학을 공부하시면 다 알다시피 자꾸 같은 시조끼리 하면은 뭐예요? 종자가 점점점 작아지고 질이 좋아지는 게 나빠지지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 노나라 소공이 오나라에 장가를 가고 보니까 오나라와 노나라는 같은 동성이었단 말이지. 동성인지라 위지 오맹자라 하니. 그래서 이 사실은 맹자 할때 맹자는 맛맹자요. 맞이.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맹, 그 다음에 중. 중은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한자, 중. 그 다음에 아, 나자. 그 다음에 숙. 아제비 숙자, 개, 막내 개자. 이게 오형제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 맹자라는 것은 큰 딸, 그런 뜻이지.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오나라의 큰 딸, 즉, 오맹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사실은 같은 동성동분인지라 희씨였거든요, 다. 희. 그러다 보니까, 군이지라면, 이제 즉, 동성동분끼리 결혼을 했는데도 그 임금이 예를 안다고 공자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면 그게 바로 군이지라면요. 임금으로서 예를 안다고 하신다면 숙불지이래요. 누군들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임금이 저렇게 동성동분끼리 결혼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해준다면 자기 생각할 때는 아닌데, 공자님께서 예를 한다고 답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인 무막이한테 쭈루룩 가가지고, 야, 어찌 너희 선생님은 그렇게 편당을 짓고 그냥 싸고 돈다니? 그런 질문이지. 이해가 되셨죠? 무말은 성이요, 기는 자니, 공자의 제자니, 명은 시라. 무마 이두 글자가 성이에요. 그죠? 성씨. 중국은 이 복성이 많아요.
이 기는 자. 지난번에 자 설명드렸지요? 명, 자, 호, 시호 말씀드렸지요? 기는 자니 공자의 제자로서 이름은 시라는 사람이다. 근데 노나라 사람 밑에 써 있죠. 사패, 읍이 진지하라. 그러니 이그 진나라 사패가 읍을 하면서 이 무마귀한테 나갔다 이거야. 즉 무마귀 앞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상조 닉비왈 당이라. 여기 상자는 서로 상자고 조는 도울 조자지요. 닉은 숨길 닉자예요. 비는 잘못 빗자고 그런 거예요. 서로 도와서 잘못을 숨겨주는 것을 당이라고 하다 이거지. 요즘처럼 저런 정당한테 당이 아니라 여기 당자는 잘못을 서로 덮어주고 싸고 도는 그것을 당이라고 한단 말이지. 예예 불취 동성아니. 근데 예예 보면은 불취 동성아니 같은 성씨한테는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예에 맞다 이거죠. 그러니 이 노여오 노나라와 오나라가 개 희성이라 다 희씨성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위지 오맹자자는 근데 그 사람을 오맹자라고 위지 즉 잃은 것은 말한 것은 휘지하야 그것을 꺼려해서 사약 송녀 자성자 연이라. 그것은 이 하여금사자인데 송나라는 성씨가 자씨거든요. 송나라는 그래서 송녀 자성 즉 송나라 여인 자성 즉 송나라 여인을 그냥 그 송녀라고 않고 자성이라 했다 이거지. 그것처럼 여기도 오맹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름을. 사실은 사람들한테 희씨성한테 장가를 가면서 희씨 부인이라고 못하고 거기서는 오맹자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둔갑을 시켰다 그 말이지. 그것은 마치 송나라 이 딸은 자성 즉 송녀 자성이라고 쓰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제자들은 공자님한테 이실직고를 잘 했던가 봐요. 고자질을 잘한 건지. 무막이 이고한데. 그러자 이 무막이라는 사람이 공자님한테 아까 그 진사패가 자기한테 와서 따진 그 내용을 가지고 고했어. 알려줬어. 그러자 자왈 모야 행이로다. 모는 공자님 성함이 구자지요. 그래서 공자의 학문을 공부하는 우리 같은 새까만 제자들이 그죠?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이거를 여기는 당신이 직접 당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이제 본명을 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휘를 해서 모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모야 행이로다. 아, 나는 참 다행이로구나. 그죠? 구 유거거든. 이 구자는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과실이 있거든. 조그만 잘못이라도 내가 있을 때는 인필치지 온요.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내 잘못된 점을 알아보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아, 내 잘못이다 이렇게 딱 받아들인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뭐 이래서 내가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안한 거지. 근데 저같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조그만 서운한 일 있으면 그걸 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공자 불가자위 휘 군지악이요. 공자께서 불가는 뭐뭐 할수 없다 이랬죠? 자위 휘 군지악. 그러니까 임금의 악함을 즉 임금의 잘못을 휘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우 불가이취 동성으로 위지레고로 또 동성동본한테 장가드는 것으로서 예를 알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고로 수이위과이 불사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으로 여기면서 사양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참된 잘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거죠. 오씨왈 노는 개 부자 부모지 국이요. 근데 여기 오씨는
공자님이 왜 이렇게 답변을 해야만 되는가를 풀어준 말이에요. 오씨가 말하기를, 노는 개, 부자, 부모지국이요. 아까 설명드렸지요? 노나라는 대개,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로 했어요. 부자의 부모지국이요. 자기 지금 말하면 조국이요. 소공은 노지 선군냐며. 돌아가셨네, 그죠? 소공은 노나라의 선대 임금이었고, 여기 먼저 선자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선자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때 임금님의 그 명칭을 이을 수 있어요? 정의 이을 수 있는가? 어떻게? 좋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지요? 그 명칭이 뭘까? 그 명칭은 살아생전에는 태조, 세종 이렇게 부르지 못하잖아. 전하 이렇게 하지. 그럼 뭘까 그거를 사당묘자 그 불을 호자 써서 묘호라고 하는데 임금 노릇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임금의 업적을 전부 추스려 가지고 이제 그 묘호법이 있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요런 자, 요런 자, 요런 자 이렇게 딱딱 집어넣는 법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딱딱 정리해준 거지.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라야 실제는 우리 역사를 보면 굉장히 길지요. 굉장히 길어요. 그 임금의 명칭이 길은데 그중에서 딱한 자, 두 자를 딱 불러서 부르지. 그거를 묘호라고 한다. 묘호. 사당묘자, 호칭호자.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묘호 중에는 저 종자와 조자를 나눠 쓰는 법도 알지요?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나라를 개국한 임금은 조. 그죠? 그리고 한 나라 역사라는 게 이렇게 순탄하게만 가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는데 나라가 망할 지경 정도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구제한 임금들한테 조를 붙여요. 그래서 선조 때도 임란이 있었고 뭐 이렇게 다 조자는 가만히 보세요. 역사에서 정말로 파란곡절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볼 때는 그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감까지 갔을 때 그거를 일으켜 세운 임금한테 조자를 붙이고 고려시대 충자는 다 알지요? 그렇게 붙인 걸로 저는 정리를 하거든요. 옛날 역사책을 보면 이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춘추라는데 춘추필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은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그 임금들의 업적들을 가만히 짚어본 뭐 한권을 읽는 뭐 조선사라든지 그거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의미가 분명히 거기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가보시죠. 그건 또 숙제예요. 더 궁금해보세요. 그러니 거기 됐죠. 선분까지 설명을 드렸죠. 사패 오 미상 현언 기사이 거이 지레 위문하니. 그리고 또 사패가 또 미상 현언 기사 일찍이 현언 기사 그 일을 드러내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지요? 거이 지레 위문하니 거자는 갑자기 거자요. 갑자기 지레 예를 안다 즉 지레라는 두 글자 예를 아는 것 그것으로서 질문을 하니 기 대지의 여차야라 그 대답한 것이 마땅히 이와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가 저에 대해서 물으면 박찬근이는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은 미트급 없이 와서 물으면 아니요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또 그거 갖고 그것도 괜찮습니까? 뭐 아니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말한 거라 이거지. 거기 이해가 되셨어요?
사패, 우, 미상, 현언, 기사에 사패가 또 일찍이 그 일을 드러내서 말한 것도 아니고, 밑자는 거의 지레 위문하니, 갑자기 지레로서 즉 예를 압니까? 라는 그 말로서 질문을 하니, 기태지의 여차야라. 그 대답한 것이 마땅히 이와 같다 이거죠. 그 사패 2위 유당이, 또 사패가, 진나라 사패가 2위 유당. 아까 잘못을 이렇게 싸고 돈다 했잖아요. 그게 당이랬지요. 당을 가지고서, 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이르러서, 이거 분자도 당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이르러서 부자수 2위가 하시니. 그렇게 말하자 공자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당신이 잘못으로 삼으셨으니, 개 부자지 성덕은 아마도 공자님의 성스러운 덕은, 성대한 덕은 무소 불가야라. 가하지 않은 바가 없더라. 이말 뜻이 뭐냐면요. 가 불가가 없어요. 성인 하신 일 자체가 그일 자체이기 때문에 가하다, 불가하다 이런 게 없다고. 여기 그 말이에요. 무소불가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불가한 바가 없다. 그 말은 가불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연이나 그러나 기수 2위 과야에도,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서 잘못이라고 당신이 여기는 데에도 역, 불, 정, 원기, 소위 과야. 또한 정자는 정희, 딱, 똑, 그걸 꼭 그런 뜻이에요. 정희, 그, 기, 소위과, 그 잘못이 뒤는 이유를 말하지 않아서. 여기 소위라는 말은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소위연 들어봤어요? 소위연, 소당연. 세상에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당연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바고, 소위연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말해요.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이제 소위연은 철학적인 용어로 형이상학, 소당연은 형이하학. 즉 소위연은 이치, 소당연은 우리 당연지사,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소위과라고 했잖아요. 그 잘못되는 이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셔가지고, 초야 불지 맹자지 사자하니, 애초에 약 부지 맹자지사, 맹자의 일을, 즉 오맹자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셨으니, 가히 만세지 법이라. 가히 만세의 법이 될 만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구구절절하게 나를 설명하려고 들거든. 변명하려고 들거든. 그러다가 이 글을 읽으면, 에고 하고 그냥 고개 숙여야 돼. 그렇잖아요? 잘못은 이제 더 나오지만 논어에 보면 나와요. 마치 일식 월식과 같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본다 이거지. 일식 월식은. 그러나 그게 정상적으로 복귀 되면 또 반듯하다 이거지. 그게 성인이 잘못이다 이거지. 근데 사실은 성인이라서 꼭 잘못이 있다 없다 그거 아니고, 성인도 이 피치 못할 그런 자연조화에 의해서 가려질 때는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구구절절하게 그 진사패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느냐? 제자들한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 안 하고, 아, 참, 내가 참 다행이구나. 내 잘못된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지요. 진사패문 소공이 지레호이까 공자왈 지레신이람. 지는 궁명이요 사패는 관명이니 즉 사구야람.
소공은 노군이니 명은 주니 스버위의지 절하야 당시의 이위지례구로 사패 이위무니 공자답지여차란 공자 퇴커신을 읍부마기 진지왈 오문군자는 불당이라호니 군자도 역당호와 군이 지어오하니 비통성이라 위지 오맹자라니 군이 지레면 수불지레리요 무마는 성이요 기는 자니 공자의 제자로 명은 실아 사패읍이 진지야람 상조닉비왈 당이라 예예 불취 동성하니 이노여오이게 희성이라 위지 오맹자자는 휘지하야 사약 송여자 성자연이라 무막이 고한데 제왈 모야이행이로다 구유가오든 인필지지운념 공자 불가자위 휘군지 악이요 오불가이치 동성으로 위지레구로 수이위과이 불사람 오시발 노는 계부자 부모지 구기요 소공은 노지 선군냐며 사패 우비상 현원 기사이 거이지레 위문하니 기태지의 여차람 급사패 이위유당이 부자수 이위과하시니 계부자지 성덕은 무소불가야랍 연이나 기수 이위과야에도 역불 청원 기소이 가야 조약 부지 맹자지 사자님 가이비 만세지 법의람